내년이 아니라 네. 올해 그리고 이번 달에 조금 볼만한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업종 보고 계십니까? 좀 반도체, 특히 이제 DDR5 관련된 좀 섹터를 보고 싶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혹한기가 왔다라는 얘기가 있죠. 특히 그리고 반도체 업계 다운 사이클이 왔다라 좀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삼성전자, SK하이닉스, 마이크론 같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빅3가 좀 신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10년간 150억,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20조 6천억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고 계획을 했고요. 또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청주에 지금 M15 공장 인근의 메모리 반도체 신규 공장 건설을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 이 공장 같은 경우는 2025년에 완공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총 15조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러한 좀 투자 발표를 보면서 다운 사이클에 투자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역발상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결국 이제 수년 뒤에 올 이제 호황기를 미리 좀 대비를 한다라는 측면일 수도 있고요. 또 다만 이제 이러한 좀 얘기도 있죠. 이렇게 공급 과잉이 늘어날 수도 있다. 2025년부터 이렇게 되면 치킨 게임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좀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기술이 고도화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치킨 게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좀 얘기도 있는 상황. 좀 상당히 의견 좀 분분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가운데서 제가 좀 주목하는 건 결국 DDR5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. 9월 20일, 그러니까 9월 20일, 26일부터 생각하는 이제 AMD, 인텔의 지금 이제 오프라인 행사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좀 일정 매매가 가능한 종목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국내 반도체 같은 경우는 DDR5를 모두 지금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. 다만 이제 DDR5를 지원하는 서버용 CPU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좀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DDR5 같은 경우는 DRAM 전체 시장에서 올해 지금 4.7%밖에 되진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2025년에 40%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지금 이제 이 행사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인텔 같은 경우는 9월 27일부터 이제 개발자 행사죠. 인텔 이노베이션. 여기서 이제 차세대 CPU가 좀 제가 볼 때는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AMD 역시 이제 DDR5를 지원하는 데스크탑용 CPU 라이젠 7000이 지금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연말에는 서버용까지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DDR5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일정 매매를 좀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좀 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인텔의 이벤트가 있었던 작년 당시에는 DDR5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나요? 네, 일단은 사실은 작년, 그 다음에 올해 좀 움직였었던 부분들. 다만 이 CPU가 지금 DDR5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대부분 다 반짝 움직였다가 재료 소멸로 다시 한번 하락을 하고 조정을 맞는 상황인데 최근에 시장의 조정 상황에서도 지금 관련된 종목들은 좀 많이 버티고 있고 오히려 상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제가 볼 때는 재료 소멸 전에 어떻게 보면 일정 매물에서 충분히 가능한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2주 전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단기적으로 보면 되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네. 그렇다면 종목은 어떤 거 보고 계세요? 일단 제가 일전에 여기서 아비코전자를 좀 말씀을 드렸고 이번엔 좀 ISC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ISC 같은 경우 뭐 실적 관련돼서는 이미 상당히 좋은 호실적이 나왔죠. 특히 이제 2분기에 지금 2분기 516억 매출을 지금 올리면서 사실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2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% 좀 증가를 하면서 상당히 좀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77억을 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보다 지금 86% 지금 성장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사실 이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좀 호실적을 냈죠.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상반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상반기 전체 매출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 한 932억 정도가 좀 기록을 하면서 전년 상반기 대비해서 32%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131% 정도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소켓 시장에서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시스템 반도체용 테스트라든지 메모리 반도체용 테스트가 지금 고르게 성장을 하면서 시장에서 상당히 좀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용 테스트 소켓 중에서 이제 낸드 플래시 쪽이 상당히 지금 매출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시스템 반도체 소켓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모바일 AP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에 지금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아이폰까지도 제가 볼 때는 이 모바일 관련된 쪽에서 충분히 매출이 나올 것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매출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이 회사가 또 DDR5에 좀 숨겨진 수혜주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아비코전자를 어떤 대장주로 말씀을 드렸었고 한번 좀 편입을 했었던 종목인데 ISC 같은 경우도 좀 차세대
어떻게 보면 후발주자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, 특히 이제 서버용 메모리 출하에 따라서 FCBGA 시장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이 있고요. 이와 관련돼서 소켓 같은 경우도 ASP라고 하는데 평균 이제 판매 단가가 상승하지 않을까, 한 30%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좀 측면에서 뭐 DDR5 관련된 종목으로서 지금 편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에 따라서 최근에 좀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좀 반등하는 모습들, 특히 이제 기관과 연기금의 상당한 좀 매수세가 좀 돋보인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이러한 측면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편입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시초가에 공략을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목표가 같은 경우는 41,000원, 그리고 손절가는 34,000원으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기가 참 부담스러운 장이긴 하지만요. 일단은 인텔 이벤트와 관련해서 DDR5 관련 종목들 단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 안에서 ISC 보면 된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듣고 왔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